웰컴 투 더 티폰 TV. 자, 스킬과 장비는 이렇고요. 커강은 이렇습니다. 일 차이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나니. 자, 중요한 점이죠. 식사권을 써서 방금 해뒀던 이 사격수를 띄워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통산탄의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뭐 활도 포함이긴 한데 저게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바꿔 얘기하면 저것 때문에 좀 더 유리하죠, 이런 무기들이. 자, 일단은 채울까요? 거리를 잡고 됐다. 폭탄은 안 들고 다녔으니까 그냥 갑시다. 오늘 낙서. 일단 1차적으로 딜을 좀 주고. 자, 해피 키고. 야, 100이 넘는다고? 이거 너무 하지 않니? 아, 나도 원격 좋아하긴 하지만. 아, 짜증난다, 갑자기. 며칠간 했던 내가 난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다시 키고. 야, 여기서 제노까지 쓰면은 와. 해피. 다시 해피. 경직 들어갔어요. 아니, 더 이상 때리면 안 되겠다. 이게 딜 걱정을 해야 될 수준인데? 더 때렸다가 집에 갈 것 같아. 후면을 노려봅시다. 이 정도는 어차피 안 잘 거니까. 오케이. 위치는 확인했어요. 거기 아니라고. 멍청아. 자라 자라 자라. 자, 이 페이지로. 뭐야, 버프도 안 했던 거야? 나 버프도 안 했었어? 야, 데미지가 얼마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아, 슬퍼지려 한다. 해성 바로 떨어뜨리죠. 예상이 좀 맞았던 것 같은데? 저기서 아까 더 때렸으면 바로 이 페이지 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하니? 이렇게 농독한 사람이 아니란다. 한 번 더 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리오네 메르시님 어서오세요. 기인약하고 기인약 그레이트는 중첩이 안 돼요. 일단 저도 뭐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회피까지 키면 딱 60 나오네. 넘어졌습니다. 팔이 어딨냐? 야, 이건 진짜 라보가 아니라 이거. 기관총이라니까? 돌격소총이야, 돌격소총. 아, 그런가요? 그까지는 확인 안 해봤네. 자,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30초 정도 지났을 때 뭐가 올라가는지 보면 되죠. 지금 아마 뽑아 끝났을 거예요. 자, 348이에요. 오케이, 낙법술. 자, 시간을 먹었죠. 361이에요. 한장을 먹었어요. 381입니다. 30초 뒤에 제가 다시 열었을 때 361이면 시간이 이어지는 거고요. 30초 뒤에 350대로 떨어지면 중첩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자. 이제 데미지가 내려갔을 때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네? 348까지 떨어졌거든? 그러면, 예. 제가, 이러면 다시 올라갔거든요. 361까지? 그리고 381. 그러면 메르시님 말대로 중첩은 되는데 환약이 끝나면 시야까지 다 없어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네요. 아, 이거 통산탄 속사 쓰는 거예요. 원격이란 무기인데 약간 규격 외의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환약 같은 경우는 수면참이 아니면 안 쓰는 게 낫겠네요. 아, 그럴까요? 81이죠? 이게 중첩이 안 돼요. 여기서 81에서 씨앗을 먹으면 61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거 중첩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약이 씨앗을 덮어버리네요. 이 상황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돼요. 그, 데미지 중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데미지 중첩은 되는 것 같네요. 61에서 81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뭐 81이거든? 그러면 30초 뒤에 61이 되는지를 보면 되죠? 그러면 시간이 따로 도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식사 안 돌아올 것 같죠? 어허. 그니까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다시 60일이 되면, 예, 지워버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환약이 없어지면서 시야까지 다 지워버리네요. 그러면 환약은 안 먹는 게 나아요. 수면참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덮어. 아마 저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흑베이 할 때도 저거는 좀 참고해서 버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복 딱 돌아왔습니다. 버프 다시 넣어주고 이러면 서포터가 네, 저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꾸준히 먹어줄 수 있어 모르겠는데 서포터가 흑베이에서 그게 아니라면 없는 게 낫죠. 그냥 씨앗을 유지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아유 발동 좀 잡아타지. 발동했어요. 야 뿔 뿔 중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까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중첩이 된다 한들 지속시간이 같이 리셋이 돼버리면은 저건 조금 의미가 없죠. 오 정말 좋은거 하나 나. 와라 이게 약간 떨어져야 돼. 데미지가 좀 잘 나오고 근접 파츠 때문에. 대피 켰어요. 아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원격 나무로 솔풀 하는 건 아니고 전무기 솔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섯 개째인데 이게 네, 일곱 번째 무기거든요. 다 남은 무기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일한테는 보여주겠어. 지금 해보 그 다음에 피리 한송검 스랩 랜스 이렇게 했어요. 오메 한번 더 네일아트. 자 버프도 채워 넣어주고요. 스랙은 시원초 계속해요. 딜이 좋거든요. 태도 차액은 아직 영상을 찍은 건 아니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지금 대급이 큰일입니다. 로켓 대급이 없거든. 이빌도 대급으로 해야 돼. 앵기쉬로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태도 차이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잡으니까 뭐 신경도 안 쓰죠. 쌍검, 해머 이런 것도 사실 쉬우니까. 그리고 솔직히 산타 속살어도 잡는데 씨 원격으로 이걸 못 잡겠냐? 아 지금 막 사정거리가 널널해서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아 이거 이건 못 탔네요. 막판에 자리 좀 옮긴다고. 어떻게 할까요? 음식은 먹고 와야겠죠?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장고인님?
산탄속사 깨고 PC판은 그 산탄속사가 없습니다. 제목 좀 보고 오시죠. 자, 식사권. 그리고 그 산탄속사는 이미 깼다니까요? 자, 이거 화자하고 환약이 괴력시앗을 덮어버릴 줄 몰랐네. 근데 엔기시도 그렇게 딜이 나쁜 무기는 아니라서 잡는데 시간이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죽냐 사냐 그게 문제지. 어라? 근데 나 그러고 보니 폭탄 안 들고 왔는데? 아 귀찮다. 그냥 갑시다. 뭐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까지 그지 뭐 할 필요는 없잖아. 폭탄까지 들고 와서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귀찮게. 자 기절 한번 갈까요? 다음은 거기다 다 몽땅 때려 박아야지. 마비탄 가자! 너에게 능력을 맛보여주겠어. 폭탄 이럴거면 나 옷 왜 입었지? 그니까요 진짜 얘 혼자 규격 왜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라보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온 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니까. 안 자는 거 아니야?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탄소가 몇 번 안 나오니까. 오케이 딱이지. 안 끝났다. 자, 해체 켜주고 리롯. 오메 오메 오메. 오케이 낙법술 대피 키고요. 자 다시 가자 가자 가자. 원격 라보가 진짜 좋아요. 어이 진짜 사격은 데미지만 높지 반동이 센데 뭐 원격 라보로 빠지는 게 없어. 유일한 단점이 기본 데미지가 낮다는 거 정도. 이것도 뭐 나중에 가면 단점도 안 되니까. 네, 제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프레임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메 밀어붙인다. 4페이지 오면 매번 이래요 지금. 아 20분 안에 깰 수 있을까 약간 좀 기대를 했는데 60프레임을 어떻게든 좀 내보고 싶다 보니까. 오,
연비도 좋긴 한데 요즘은 또 얼음도 좋아서 순능탄 지원하는 비결탄이라 맘타에서 그거만 할게 없군요. 3차 무기긴 하지만 야, 이 맵 자체가 진짜 많이 먹네. 태워 맵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중간에 저 수정 떨어지고 결정 떨어지고 저런 것들이 많이 먹네요. 지금도 그래요? 저도 맘타는 라보만 들고 왔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여기가 클러치 타이밍은 더 좋습니다. 동선이 짧아가지고 딜은 더 빨리빨리 넣을 수 있고 4페이지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유가 저 돌진. 저 돌진을 계속 반복하면 시간 엄청 잡아먹어요. 태우 맵은 3회, 끝에 3회 끝까지 가보니까. 네,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 연등 라보로 라보 아닌 거 이제 사람들이 싫어요. 게다가 지금 헐랭이 낮으니까 저는 헐랭도 낮은 주제에 무슨 근접 무기 되냐고 바로 욕 들어오죠. 채팅이 빠르다는 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도 않은 게 저희는 늘 같이 도는 멤버가 있어요. 맘타를 풀스파는 저희는 라보 거의 아무도 안 들거든. 제발 좀 들고 오라고 할 정도로 수면을 걸어야지 이 사람들아 하면서 한 명은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수면 무슨 그냥 해야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노는 편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남들보다 늦게 잡아본 기억은 없네요. 네, 라보가 그게 위험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재미를 위해서 최대한 예능 무기도 많이 들고 왔고 제가 주로 들고 가는 게 조충골인데 조충골 두는 순간 딴 데서 욕한다던데 뭔 짓이냐고. 믿고 걸어오는 조충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충골에 대한 혐오가 굉장하더라고요. 저희 막 쓰레기 들고 가고 그래요. 쌍감 들고 가고 막 대마 들고 가고 4페이지에서 이미 그거 많이 하려고 했죠. 요즘은 저는 이제 차액 들고 가니까 빙차액. 야, 맘타 머리에 300씩 박힌다니까? 소고출력이? 미쳤어 그거. 라보가 이만큼 여러분 긴장이 안됩니다. 왜냐면 거한 지옥을 며칠간 계속 봤거든. 거리 잡는 건 뭐 이제 굳이 수면이 필요 없어요. 저에게 흔히 하는 얘기가 한 번만 잡아뜨려라 그러면 잡는다고. 한 번만 잡아뜨리라고. 게다가 통산이 와 피도 잘 차. 원격이 피도 잘 차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재장전. 이게 재장전입니다.
솔직히 에임만 자신 있으면 기본적으로 디비전이 아니라 TPS 게임 할 줄 아시는 분이면 원격 라보가 가장 쉽지 않을까요? 쫄뿌리? 근데 제작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장거리. 이게 하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무기는. 아, 하여튼간에 리오넬 메르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거 하나 배워가네요. 탄 지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거인님?